딸내미가 우리 냉장고 문 열어보니만은 밑반찬이 하나도 없다네요. 반찬이 하나도 없다네요. 매일에다 반찬이 그렇게 없어요? 누가 보면 우리 집 식충이 하나 사는 줄 알겠다. 네가 식충이다. 자, 맹태껍질 60g. 요 지느러미를 잘라 주셔야 돼요. 일부는 제가 손질해 놨어요. 잘라 주시고. 이거는 조미 안된 거예요. 조미된 게 따로 있나? 조미된 거는 하얘. 시큼한 거 잘라내야 돼. 똑똑하게. 물을 부었어. 밀가루. 그것도 밀가루로 씻어? 밀가루로. 이제 쌀뜨물 있으면 쌀뜨물로 씻고, 밀가루로 씻으면 돼. 살살퍼. 맑은 물 나올 때까지 헹궈주세요. 청양고추 4개. 이렇게 다져줄게요. 명태 껍질은 버릴 게 없어요. 머리, 껍질, 속 다 쓰네요, 진짜. 나 같은 존재네. 난 버릴 게 없거든. 간장 2스푼, 3스푼. 고추장 크게 1스푼. 생강즙 반 티스푼. 물엿 1스푼, 2스푼, 3스푼. 맛술. 이제 쏟아도 침착하네. 놀래지도 않아. 한두 분이냐? 마늘 2스푼 크게. 대기름 1스푼. 자, 물기를 조금 제거해 주세요. 기름 좀 넣지 말고. 작은 브라운팬에다가 이거 볶아줍니다. 다 좀 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자, 이제 소금 다 날라가고 볶아주면 넣을게요. 식용유 조금 둘러주시고요. 파, 고기. 간이 안 올라오면 양념장 끓여줄게요. 이렇게 딱 끓으면 맛있어요. 고추 한 개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은 빼도 돼요. 요새 청양고추는 맵지도 않아요. 맵지도 않다면서 어제 먹고 그렇게 매워졌다. 이제 먹어봐. 쫀득쫀득하게 맛있다. 또 이제 튀겨서 바삭하게 먹으면 또 바삭한 맛도 있고, 요것도 쫀득한 맛이 있어요. 요것도 또 별미다. 오,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쫀득쫀득하게 맛있어. 제가 먹어 먹으면 되지. 엄마는 쫀득쫀득한 식감 좋아하잖아. 나는 콜라겐이야. 콜라겐 덩어리.
엄마의 피부 비결은 이건가요? 감질이 안 좋아서 이거 먹어야 돼. 아니 엄마의 피부 비결은 이거 아니야. 타고난 거야. 엄마 피부 비결이 이거 아니라면 어떡해. 이걸 해야지. 이걸 얼마나 먹어가지고 그렇게 되겠노? 솔직히 담백하지. 담백하다는 소리 안 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도 돌아온 코너 속 코너 말을 줄 거야. 자 오늘도 올려둔 영상에 댓글을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룰은 아시죠? 네. 답변을 무조건 7글자로 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 눈물이 나지? 너무 맛있었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요즘 날씨가 봄인데 추워 그래서 만든 칼칼한 돼지고기 두부찌개 영상에 대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돼지 두부 고기 뭐래? 돼지고기 두부찌개 영상에 대해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예. 조청 없으면 꿀로 하면 되나요? 꿀조청 응 꿀조청 다 됩니다. 망가닥봤어 뭐래 오늘따라 입이 말이 안 된대. 아직 너무 많이 먹었나? 망가닥버섯 없으면 안 넣어도 되나요? 다른 버섯으로 대체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버섯 종류 다 돼요. 경상도 분 같은데 경상도에서만 해먹는 소개해 주실 음식 없을까요? 국 반찬 아무거나요. 갱식일 고추장물 양념장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고추장 들어가면 텁텁한데 그리고 찌개에 진간장을 넣으시네요. 드셔보면 알아요. 오늘 해먹었는데 준비 큰아이가 너무 맛있게 밥 두 그릇 뚝딱 먹었어요. 내일은 간장국수 해주려고 너무 간단 명료하게 올려주셔서 따라하기 정말 쉬워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마트에서 조청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점원 찬스 쓰세요. 우리 엄마인 줄. 모든 엄마 같은 맘. 아니 눈은 왜 자꾸 위를 보는 거예요? 따님 센스쟁이 엄마 고단수. 그 엄마의 그 딸냄. 어렸을 때 엄마랑 그렇게 싸웠는데 나이가 먹어가니 이젠 세상 제일 편하고 가까운 친구가 엄마인 듯. 두 분도 그런가요? 함께 소주잔 기울이는 히히. 딸 주량 못 따라가. 아니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니? 주정뱅이가 나.